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4일 목요일인데요. 만기일입니다. 자, 만기일답게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번에 이제 들어올리면서 만기일다운 좀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0.01%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21%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다 사고 있습니다. 현물 1167억 거래소에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19억 매수. 자, 선물로 신나게 땡겨주고 있습니다. 3261계약 매수 예정을 해서 시장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요.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옵션 지금 현황입니다. 콜 옵션 마이너스 49%, 그 위에는 93%. 자, 등가격 기준으로 285, 풋 옵션은 64%. 96% 까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프리미엄 다 까질 거라고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장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외국인이 크게 밑으로 제끼고 싶지 않아 하고 흔들흔들한 거 보였기 때문에 양쪽 프리미엄 다 죽이러 갈 것이다. 아침에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그 상황도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풋 옵션은 아침에 2.16이었는데 0.31로 그냥 꼬꾸라지고 있고요. 콜 옵션은 그냥 뭐 조금 올라갔는데, 그죠? 나중에 지수에서 빼기 하면 별 남는 거 없어요. 285.09가 코스피 200이거든요. 여기서 285 빼면 저번처럼 또 얼마 남겨주려고 그럽니까? 0.15 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수수료 빼고 하면 뭐 남는 거 없습니다. 밑에 다른 건 다 까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지수 연동형 인덱스 펀드하고 똑같다. 외국인이 추종하는 지금 인덱스 펀드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처럼 닥터케이도 똑같이 연동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장 초반에 빠질 때 같이 빠지고요. 같이 빠지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리고.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이 전 세계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한국에 아침에 좀 던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냥 홀딩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전략대로 추가 매수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하니까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4%대 정도 되는데요. 반등 넣으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축소 내지는 한 번 더 타이밍 받으면 플러스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고 중장기로 서서히 더 매수해 나간다면 큰 손실 없다. 중장기로도 가능하다는 전략 아직도 변함없어요. 현대건설하고 두 개. 자, 우리 산업은 수소차 한 번만 테마 딱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없고요. 셀트리온은 던져야 된다 했는데 빠졌습니다. 더 빠졌어요. 그죠? 이거 무너졌으니까 던지십시오. 여기 무너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은 당분간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 좀처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닥터케이가 지수 마이너스 1%대에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거의 다 유지하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은 황당합니다.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는 아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치고받고 하면서 많이 먹었고 현대건설도 한번 챙겨 먹었고 그죠? 셀트리온은 추가 손실을 막아드렸고 현대차는 추가 매수해서 이제 손실 축소하면 되고 우리 산업은 약간 손실이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지수 연동형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구축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지수가 힘없이 올라오다가 한번 조정권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도 그 지수 올라갈 때 손가락 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흔들릴 수 있을 지점에서 그냥 적당히 그것을 용인하고 들고 갔기 때문에 같이 좀 흔들려 주는 거지 개별적인 악재 내지는 그 기업에 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였는데 빨갛게 돌아서는 업종이 어디입니까? IT 전기전자가 가장 빨리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포탈 쪽 그리고 중국 관련
생필품 내지는 면세 이쪽으로 빨리 돌아서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못 돌아서고 있어요. 특히 남북경협은 오늘 조금 하락폭이 있네요. 남북경협 수소차 는 조금 낙폭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낙폭 좀 있습니다. 옆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엔터도 좀 그렇고요. 게임은 뭐 그만 해요. 그죠? NC소프트도 다시 좀 돌아서네. 그래도 추세 많이 무너졌습니다. 넷마블이가 조금 돌아서긴 돌아섭니다만 넥슨 별로 너무 위에서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SDI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닥터케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IT다. 그 생각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눌려주기만 해라. 좀 들어가 주겠다. 라는 자세로 지금 IT를 꼬르고 있는데 기회를 잘안 줍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1박 2일 할때꼭 가기 전에 좀 어중쭉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날라가고 이래 그 가서 좀더 활기차게 강연회도 할수 있는데 봤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기회를 안 줍니다, 잘. 상관없어요. 지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수를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제 모양 다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적당히 눌렸고 양봉 밑에 아래꼬리 달면서 지금 거래량 서죠. 내일이라도 치고 가면 플러스권 정도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자, GS건설 추가 의견 드렸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차하고 다 추가 의견 드렸어요. 다 돌아서는 모습들입니다. 그죠? 다 추가 의견 다 드렸어요. 추가. 셀트리온은 매도해라 했습니다. 추가 아니에요. 모놀로그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산업은 추가하라 안 그랬어요. 그냥 감내비둡니다. 현대차 추가하라 그랬어요.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미 상무부에서 17일 날, 관세에 관한 조사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데, 거기에서 관세 매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조금, 낙폭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00만 대 이상에 대한 부분만 관세가 매기지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좀더 영향권에 있지 않나.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 이제 닥터K와 함께하는 분들은 셀트리온에 대한 옛날에 묵혀있던 고름을 짜냈습니다. 어쨌든 시원하실 겁니다. 그죠? 마음속에 있던 내지는 몸 한구석에 염증으로 남아있던 거 짜냈으니까요. 이제 피고름 짜내고 이제 새살이 차오르도록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 시적은 표현입니까? 피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올라온다. 제 엉덩이에는 아직까지 약간 고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비슷한 게 있는데 안 사그러들어요. 조금 있는데 잘 가다가 막 옆으로 새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 오늘 좀 짜증나요. 와, 2년 만에 이 포트가 다 푸른 거 처음이에요. 와, 상당히 짜증납니다. 그러나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짜증스럽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동요될까봐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전고점 돌파합니다. 보이시죠? 시장이 돌파하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 형들이 선물로 잡아당기네요. 3,680계약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거의 500계약입니까? 몇 계약입니까? 마이너스 600계약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4,300계약 가까이, 4,500계약 가까이 그냥 당기는 겁니다. 밑으로 안 죽는다 그랬어, 저는. 분명히. 그죠? 겁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 들고 있다. 오늘은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안 던진다 그랬어요. 복수? 다음에 하면 되고 안 해도 돼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띄웁니다. 지금 띄워요. 시장 겁나니까 다 던지랬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가면 우리 돌아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자, 프로그램 확 들어올립니다. 현대차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 같이 갈 겁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지수 연동형, 그죠? 종목들인데 지수 올라가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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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매수 제대로 되는 겁니다. 추가 매수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됐어요. 야, 변동성 지대로네요. 끝까지 더 땡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요. 자, 중국도 스트레이트 한 둘, 셋, 넷, 4일 오르고 옆으로 살짝 횡보합니다. 양호. 자, 니케이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양호. 환율도 문제없어. 양호.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 양호. 뭐 걱정할 거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죠. 이거 뭡니까? 날랐네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나르네요. 셀티룬 삼형제 안 좋다. 아침에 말했습니다. 또 빠지고 있어요. 아침에 던지란 것도 빠지고 추가한 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장 별 상황 없으니까 그냥 다 홀딩 하시고, 큰 무리 없다. 내일이라도 반등한다면 우리 포트는 양호하게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마치고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